지하실. 울룩불룩한 가방을 짊어진 영지가 지하실 계단으로 내려온다. 신이 난 듯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가방에서 오늘의 수확물들을 꺼낸다. 빈 뽑기 캡슐, 콜라캔, 파이프, 오래된 기타 등등이 나온다. 파이프와 기타는 대충 아무데나, 뭐 하지만 나름 다 질서가 있다. 던져놓고 뽑기 캡슐과 콜라캔을 붙여 마이크처럼 만든다. 한켠에 놓여있는 스탠드 조명을 켠다. 노래하고 춤춘다. 무반주에 몸부림에 가까운 춤사위. 하지만 본인은 잔뜩 취해 있는 퍼포먼스. 존나 멋있어. 띠로띠로 띠라리라리. 경박스럽지만 나름의 알림음이 들리며 연기가 스며들어온다. 소독약이다. 영지 콜록대며 창문 쪽으로 간다. 창문 유리가 살짝 깨져 있다. 영지, 마이크로 썼던 콜라캔을 구겨 깨진 틈에 껴넣는다. 연기가 안 들어온다. Perfect. 물구나무를 연습을 하는 영지. 계속 다리만 들썩이고 있다. 얼굴에는 피가 쏠려 뻘개진다. 때로라로 리라리라로. 다른 느낌의 알림음이 울린다. 영지. 헉! 하는 마음으로 창문으로가 콜라캔을 빼본다. 정신없이 우왕좌왕 난리가 난 사람들의 발을 본다. 그 모습을 보며 마치 춤처럼 따라하는 영지. 빰빠바밤밤밤 다다닥닥 다다닥. 그러다 쿵쿵쿵쿵 지하실 계단을 뛰어내려오는 소리가 들린다. 영지. 뜨악해 잡동산이 뒤로 숨는다. 소희 뛰어들어온다. 영지처럼 울룩불룩한 가방을 메고 있다. 아직 흥분한 상태인 듯 얼굴이 상기되어 있다. 일단 들어왔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긴장이 풀리지 않은 모양새다. 영지, 얼굴을 반만 내놓고 소희를 본다. 소희, 영지를 발견한다. 흠칫 놀란다. 영지와 소희, 서로 먼 발치서 경계하며 대치한다. 뭐야, 귀신이야? 뭐세요? 미쳤다. 귀신은 아닌데. 여기 왜? 내 말이 여기 왜? 하, 나 여기 왜 들어왔지? 너 맨날 이 앞에서 봉고차 타는 애 아니야? 소희 놀라며. 귀신 맞네. 영지 창문을 가리키며. 다 보여. 위에 난리 났어? 미쳤어. 나도 미쳤어. 왜 안 탔지? 소희, 전화벨이 울린다. 끊는다. 어떻게 학원 전화를 안 받아? 진짜 미쳤다. 영지, 혼자 긴장 풀어지며. 땡땡이네, 땡땡이. 가끔 그럴 때도 있는 거지 뭐. 봉고차도 학원 도는 거 말고 드라이브 가고 싶지 않을까? 소희의 가방을 보고. 야, 너도 학원 막 세 개씩 다니냐? 가방이 무슨... 너 몇 살이야? 왜 반말이야? 나? 11살. 아, 나도 11살. 영지? 영지?